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컴퓨터 데이터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가상 공간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진짜 시공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공간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풍경들, 내가 만지고 있는 사물들, 그리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족들까지 이 세상 모든 게 데이터로 프로그래밍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면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게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과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뮬레이션 가상 시공간 논란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합세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을 확률은 10억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젠 학계에서도 조심스럽게 연구 섹터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그저 재미로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라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섬찌단 시뮬레이션 시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지구와 다른 시계처럼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이 나타나 등불처럼 지구를 비춰줍니다. 바닷물은 쉴 새 없이 순환하며 육지를 골고루 적셔줍니다. 빅뱅 이론만으로 이 신비로운 현상을 모두 이해하기엔 뭔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누군가가 작정하고 설계한 거대한 시공간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던가요? 우주 과학자들의 거짓말은 제일 늦게 탄로난다고 하니 그 친구들 중얼거리는 소리를 다 믿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시뮬레이션 세상 논란은 통속의 뇌 이론에서 촉발됐습니다. 통속의 뇌 이론은 데카르트의 회의론을 설명하는 데 인용된 이론입니다.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뇌는 세상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뇌는 그저 인체의 외부 감각기관을 통해 유입된 신경정보를 처리하는 불완전한 연산장치입니다. 입력 정보가 왜곡된다면 뇌는 속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뇌를 인체에서 분리해 기능유지장치가 마련된 폐쇄된 통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로 만든 신호를 뇌의 뉴런들과 데이터 케이블로 정교하게 연결합니다. 인체의 감각기관과 슈퍼컴퓨터의 프로세스가 일치된다면 통 속의 뇌는 두 신호를 동일한 데이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슈퍼컴퓨터가 만든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3차원 입체의 시공간으로 연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연출된 시공간과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시공간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기이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통 속의 뇌는 자신이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통 속의 뇌 이론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 시뮬레이션 시공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인체의 감각기관이 인식하는 현실처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입니다. 물론 현재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인체의 감각기관에서 만드는 것과 같은 정교한 데이터를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계속 진화한다면, 그래서 물질의 원자 단위까지 미세하게 분해해 3차원 데이터 코딩이 가능해진다면 완벽한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초창기 컴퓨터 게임과 현대 게임의 놀라운 발전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통속의 뇌 이론이 완성되려면 의학적으로도 뇌를 완전히 정복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인류는 결국 뇌의 비밀을 풀고 두개골에 USB 포트를 신고야 말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인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고차원에 존재하는 외계인에 의해 설계된 가상 시뮬레이션 속 AI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동안 인체의 감각기관은 휴면 모드입니다. 감각기관의 정보 없이도 뇌가 독자적으로 가상세계를 구현해내는 것이 꿈입니다. 꿈속 세상은 분명히 3차원 입체 시공간입니다. 색상과 질감은 물론 현실처럼 물리법칙도 작동됩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꿈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현실로 판단합니다. 잠이 깨고 나서야 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뇌는 인체 감각기관의 정보 없이도 독자적으로 시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입력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시공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꿈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호수에서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풍경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지구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설계자는 외계 문명으로 하겠습니다. 물질의 원자 단위까지 미세하게 분해해 3차원으로 정교하게 코딩된 데이터로 가상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방대하고 어마무시한 작업을 누가 하냐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AI들이 광속으로 단숨에 해치울 테니까요.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데이터로 완벽하게 복제한 독립된 AI입니다. 호수는 바람의 세기 값에 따라 잔물결이 일도록 프로그래밍 됐습니다. 지구의 중력값도 반영됐으므로 모든 사물은 물리법칙대로 움직입니다. 배는 부력감만큼 수면 위에 떠있고 노를 젓는 힘의 반작용감만큼 전진하도록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노를 저어서 배가 가는 게 아니고 노의 모션값에 따라 배의 좌표값이 변하도록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자 관점에서 보면 이 시공간은 모두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구성된 실존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 속 AI들은 허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의 시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기이한 가정을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굳게 믿는 지구 시공간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원한 풀장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출렁이는 물결, 상큼한 바람, 다정한 친구들. 내 의지대로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속 사람들은 이 시공간을 현실로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 확신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통 속의 뇌이면서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뇌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끔찍하지만 가상 시뮬레이션 세상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